유튜브 전원가족 여러분 반갑습니다. 자연에 살자 청춘 이종화입니다. 서기 2019년 10월 16일 싱그러운 가을날 수요일 오후 전원 매물 현장 브리핑 출발하겠습니다. 첫 번째 매물 강원도 횡성군 고원청정의 도시 둔내면에서 전해드리겠습니다. 2019년 10월 말에 준공을 앞두고 있는 6개월 동안에 공기를 거쳐서 정성스럽게 준공이 되는 신축 전원주택 정남향에 자리하고 있습니다. 20여호가 옹기종기 모여 사는 전원 경관마을 정중앙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특급 조망을 자랑하고 있습니다. 해발 650고지, 공기 좋고 물 맑고 자연이 아름다운 그런 둔내 전원마을에 위치하고 있는 신축 전원주택입니다. 매물의 내역 살펴보겠습니다. 강원도 횡성군 둔내면에 소재하고 있고요. 대지가 185평, 들어오는 입구 포장된 도로 지분 30평에서 토지가 215평이 되겠고요. 건물은 총 30평입니다. 복층 구조로 지어져 있는데요. 방이 3개, 욕실이 2개, 작은 다락과 거실, 주방, 세탁실, 다용도실, 보일러실로 구성이 되었고요. 외부는 넓게 뽑아진 18평의 데크 공간, 그리고 아담한 예쁜 잔디 정원, 9평의 작은 텃밭, 그리고 들어오는 입구, 주차 공간, 뒤쪽의 공간 이렇게 확보되어 있고요. 앞뒤 경계로 해가지고 대지 경계로 해서 석축 공사도 완벽하게 깔끔하게 다 마무리가 되어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린 희망 매매가 2억 3,500만 원에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건강생활, 산골생활, 시골에서의 한적한 곳에서의 전원생활을 꿈꾸셨던 분들에게 특별히 추천을 드리겠고요. 공기가 너무 좋고요. 탁 트인 전망 좋은 새 집을 찾으셨다면 본 매물 관심 깊게 봐주시기 바랍니다. 주변 환경은 20가구가 들어와 있는데 현재 절반 정도가 거주를 하고 계시고요. 나머지는 전원 별장으로 주말주택으로, 그리고 매물 두 건은 현재 매매물건으로 현재 나와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교통 접근성은 둔내 톨게이트에서 차량으로 한 7분 정도, KTX 둔내 역사 둔내 시내에서도 한 7분 정도 소요되는 그런 위치입니다. 산골이지만 아주 접근성이 양호한 곳이고요. 정주 여권도 둔내 5일장이 있고요. 하나로마트, 은행 우체국, 면사무소, 파출소를 비롯해서 인근에 15분 거리에 청태산 자연 휴양림, 웰릴리 스키 골프 리조트가 또 15분 거리에 있어서 생활이 더욱 즐겁고 신나는 그런 고원에 위치하고 있는 전원마을이 되겠습니다. 외부부터 잠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먼저 텃밭 공간입니다. 5m, 6m로 경계석을 명확히 해서 이 잔디 부분을 흘러내리지 않게, 흙이 흘러내리지 않게 이렇게 공사를 해 놓으셨는데, 9평의 건강 텃밭 공간입니다. 텃밭을 하기 싫으시다면 꽃밭으로 가꿔서 좋을 것 같고요. 조경수는 지난주에 또 이렇게 식재를 해 놓으셨는데, 오래 간다는 건강 나무죠. 대추나무가 한 그루 텃밭 앞으로 세워져 있고요. 그 앞에 평당 한 그루에 100만원씩 하는 소나무 반송색으로와 큰 소나무가 입구에 또 자리를 잡고 있어서 특별히 더 좋은 것 같습니다. 정원 공간 잔디가 씌워져 있는데요. 약 80평 규모의 넓은 잔디 정원 현재 자리를 잡아가고 있는 그런 형국입니다. 들어온 입구 쪽에는 철평석입니다. 590만원의 비용을 들여가지고 바로 엊그저께 시공이 완료가 됐는데요. 콘크리트 바닥에다가 와이어 메쉬를 하고 철평석을 깔고 매질을 넣어서 현재 양생이 완료가 됐습니다. 튼튼하게 예쁘게 잘 정돈되어진 주차장 공간, 두 대를 주차할 수 있는 주차 공간입니다. 대지 경계 앞쪽으로 해서 배에서 쓰는 마닐라 로프라고 합니다. 마닐라 로프로 해서 집도 좀 멋지게 안정성 있게 전망 좋게 이렇게 잘 마닐라 로프 펜스를 시공을 했고요. 그 밑으로 여기 다니지는 않습니다만은 비포장 도로 앞으로 해서 1m에서 2m 안정적으로 전망도 나오게, 그리고 안전하게 조경석으로 해서 시공을 현재 경계석으로 해서 시공을 했습니다. 데크 공간을 보시면 D자 형태로 마찬가지로 지금 녹색 톤으로 해서 페인트 칠이 완료가 됐는데요. 18평의 넓은 공간입니다.
밑에 아연 강관으로 시공을 해가지고 반영구적으로 또 튼튼하게 데크 공간을 또 넓게 이렇게 시공을 했다고 하고요. 데크 난간도 철제 난간입니다. 철제 난간인데 핸드메이드 수제로 제작을 해서 가져왔고요. 조명 시설도 태양광 시설로 해가지고 전기세도 절감을 하고 또 조명도 밤에 은은하게 정말 별빛 마을에 은은한 조경, 전망이 더 밤에가 더 아름다운 그런 전원주택으로 이렇게 꾸며 놓으셨습니다. 자, 외부 수도 뽑아 놓으셨고요. 정화조가 이곳에 붙여 있는데 데크 밑으로 육안으로 관측이 안 되도록 또 미관을 고려해서 이렇게 세심한 배려를 했습니다. 자, 배수 공간도 이런 맨홀이 지금 6개나 됩니다. 그래서 완벽 배수 구현을 했습니다. 자, 뒤쪽으로 보일러실인데요. 경동 나비엔 시설을 시공을 하셨는데, 특별히 좋은 거 있다면, 상수도 100원을 미리 뽑아 나왔습니다. 1년 뒤에 이곳에도 상수도가 들어올 예정으로 되어 있는데, 상수도 100원을 미리 뽑아 놓으셔가지고, 향후 공사비도 절감을 하고, 공사의 불편함도 해소할 수 있도록, 그렇게 사전 조치를 한 그런 주택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연통이 좀 비스듬하게 되어 있는데요. 연소도 잘 되고, 연기도 밖으로 배출이 잘 되도록 특별히 또 배를 해서 이렇게 시공을 한거 확인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건물 뒷면 콘크리트로 깔끔하게 지금 콘크리트 포장이 되어 있는 거 확인해 볼 수가 있겠고요. 이 조경석 뒤쪽으로, 경계석 뒤쪽으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연산홍 내년 봄에 한번 심으면, 사이사이 심으면 더 예쁠 것 같습니다. 경계 석축 부분, 꽃나무를 심으면 더욱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좀 날씨가 좀 흐립니다만은, 데크 앞에서 바라본 전망, 아침에는 운해를 바라볼 수가 있고요. 사계절 아름다운 자연을 한눈에 조망할 수가 있는 그런 위치에 있습니다. 자, 내부에 들어왔습니다. 거실에서 바라본 앞의 전경, 그지없이 평화롭고 아름다운 전경 보실 수가 있겠고요. 자, 내부 구조, 2층에 방이 2개, 욕실 2개, 그리고 2층으로 방이 하나가 있습니다. 자, 주방 공간, 하이라이트 인덕션, 전기 렌지 시설되어 있고요. 발수전도 별도로 이렇게 설치를 해놔서 더욱 좋은 것 같습니다. 수납 공간이 좁다고들 가끔 말씀을 하셔서 수납 공간도 별도로 이렇게 넓게 시공을 하셨고요. 자, 이 부분은 세탁실과 다용도실인데요. 자, 미닫이 형태로 해서 부드럽게 깔끔하게 잘 마무리가 되어 있고, 자, 안방 공간에 다락을 넣었습니다. 최대한 공간을 활용해서 지은 주택으로 평가가 되고요. 자, 안방 화장실 별도로 또 마련이 되어 있습니다. 자, 이쪽은 작은 방 공간이 되겠습니다. 자, 베이지색과 파스텔 톤으로 해서 조화를 이룬 내부 공간, 천정도 높고 전부 다 조명은 LED 조명으로 마무리를 했습니다. 자, 여기 2층으로 한번 올라가 보겠습니다. 자, 원터치 전원 스위치, 그리고 2층에도 난방이 될수 있도록 전부 다 보일러 시설 완료를 해 놨고요. 특별히 또 자연을 이렇게 자연에서 오는 채광창, 햇빛이 들어올 수 있도록 채광창 별도로 또 마련을 해 놓았습니다. 지금 배터리가 얼마 없어가지고 급하게 지금 촬영을 하고 있는데, 물건 정리해 보겠습니다. 강원도 횡성군 청정, 고원청정 둔내에 위치하고 있는 전원 경관마을, 정중앙에 위치한 신축 전원주택, 토지 215평, 건평 30평의 복층구조, 스파니시 기아로 마감을 했는데, 멋진 조망을 가지고 있는 신축 전원주택, 2억 3,500만 원에 소개해 드렸고요. 자, 공기 좋고 물 좋고 전망이 특별히 최고입니다. 탁 트인 산촌 전원, 자연을 바라만 봐도 기분 좋은 집, 건강과 행복이 오는 그런 주택입니다. 자, 2억대 기촌 신축집을 찾았다면 특별한 한분꼭 모시고 싶습니다. 오늘 소개드린 매물 전화번호 010-3334-3123번, 3334-3123번, 010-3333-3123번 청춘 부동산으로 연락을 주시길 바라고요. 주인과도 직접 연결해 드릴 수도 있겠습니다. 자,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편안한 오후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두서없이 정리하겠습니다.